in my beamer, in my beamer. All day I drive around in my beamer. 작은 거인 백현종 선수와 최기성 감독의 홈런, 그리고 김채환 선수의 호투로 2-8 티그리스가 앞선 가운데 4회 초 등산 화이터스의 공격으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 코치입니다. 시작하자마자 고급범 선수의 중얼 홈런으로 1점을 따라갑니다. 필드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으로 볼을 보내는 고급범 선수. 투아웃 이후 놀라운 집중력으로 만루를 만들어냅니다. 아, 이게 뭔가요? 잡는 땅볼로 만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공수가 부대됩니다. 저걸 본능적으로 막다니 대단합니다. 평범한 쇼땅? 아, 이걸 놓치네요. 야구는 주소 운전한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황상우 선수입니다. 이야, 플레이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볼이 매우 위력적입니다. 편하고도 좋네요. 마무리는 인코스 하이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황상우 선수입니다. 올 시즌 첫 등판인 잠신중학교 출신의 중출 박상민 투수입니다. 과연 등산 파이터스의 풀방망이를 잠재울 수 있을지. 아, 아직 적응이 안 됐는지 첫 타자에겐 좌선 2루타를 허용합니다. 볼넷과 행운의 윤회 안으로 1점을 내주고 다시 주자는 1-2루. 아, 베이스 온볼로 주자는 만루. 위기를 간파한 최길성 감독, 강권식 선수를 올립니다.
어?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아, 홈스틸을 시도하였네요. 실패 원인을 분석해볼까요? 27. 보수가 호구한 시점에서 리드가 좀 짧아 보입니다. 26. 투수가 송구하는 과정에서 오른발 왼발 한 번에 빠른 송구가 주자를 잡아냅니다. 아, 삼진까지 주자 만루의 기회가 순식간에 와우스로 몰립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는 오늘 타격감이 매우 좋은 이용욱 선수. 아, 히트! 조금 아쉬워하는 이용욱 선수. 하지만 볼은 상당히 멀리 뻗어 펜스까지 가고. 2점을 더 추가합니다. 주자 1루의 타자는 오늘 안타를 기록한 특급 마무리 황상호 선수입니다. 바깥쪽 가장 먼 곳에 199km의 강속구가 들어옵니다. 히트! 내야를 지나 좌안이 됩니다. 아, 하지만 대재고 출신의 경상욱 선수의 정확한 홈송구로 3아웃을 만들며 동산 파이터스와 IC 티그리스 경기는 6-8 티그리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 승리로 티그리스는 단독 2위를 랭크합니다. 아, 오늘 우리 김채원 선수 투수. 아, 김채원 선수. 김채원 선수 오늘 되게 잘했어요. 투수. 얼굴 한 번만 좀 보여. 예. 오늘 어떤 마음으로 던지셨어요? 아, 그냥 이래 이래 그냥 마지막 회라고 하고 던졌어요. 오, 근데 경기 못 봤는데 몇 이닝 던지신 거예요? 4이닝 몇이다? 3점. 3점? 풍산을 상대로? 이야. 그냥 컨트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컨트롤? 예. 변하고 컨트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변하고 컨트롤이? 예. 너무 강약 조절도 잘 된 것 같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마시고 스프 하신다고요? 뭐요? 팩트 스프 하나 들으지 않으세요? 아, 들으셨어요? 네. 아, 큰일 났네, 이거 걸렸네. 네, 하나 하겠습니다. 예. 약속했어요. 예. 예, 그럼요, 감독인데. 오. 예. 하겠습니다.